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욕하고 한국에 끝없이 독도를 한번 또 쓸고 가는 얍삽함을 보일 거고 독도에 대한 도발이 8년째 되풀이됐고 한국에 대한 홀대도 두드러졌습니다. 독도 관련 도발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내년에 머리 아픈 국가적인 부분 재난이 또 일어나니까 어떠한 이제 태풍이 됐든 뭔 쓰나미가 됐든 지진이 됐든 그러한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어젯밤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으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비까지 내리면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